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얼마나 크냐, 적냐, 분류를 해보자는 거지. 뭐에 대한 분류? 지역에 대한, 측량 지역에 대한 대, 소, 분류. 이거 해보자 이거야. 대소분류라고 해서 얼마만큼 크다, 소, 작다. 이거에 대한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럼 먼저 작은 것부터 알아보자 이거야. 소, 지측량. 두 번째, 큰 놈, 대, 땅이니까 지측량. 작은 땅의 측량, 큰 땅의 측량. 구분 가지지요? 예, 작게 측량했다. 넓게 측량했다. 이걸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면 왜 소지 측량, 대지 측량에 대해서 따질까? 지구가 둥그로 평평해. 판판하지, 아스팔트는. 그지? 뭐 도로니까. 작게 보면 판판해. 근데 크게 보면 둥그러워. 너희만 아는, 모르는 게 아니야. 유치원생들도 아니까 이거 모른다 하지 마. 지금 둥그니까 노래 있잖아. 둥글단 말이야. 그러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은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그 인정을 여기서 해달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열받는 건 뭐야? 이 소지 측량을 뭐라고 돼? 평면 측량. 조금 어려운 말로 국지적 측량. 이런 다른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싫다, 그지? 시험 문제는 소지 측량에 대해서 내가 막 가르쳐 줄 건데 평면 측량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새로운 거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 거야, 같은 말. 왼쪽 힙부짝이나 좌측 엉덩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 어쨌든 얘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럼 얘를 뭘로 보자는 거야? 뭘로 보자? 지구를 평면으로 보자. 평면으로 보자, 이거야. 그것이 국지적 측량, 즉, 평면 측량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요선. 곡률, 곡면을 고려하지 않겠다. 반면에, 대지 측량.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측지학적 측량에 대해서 대지 측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측지학적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이 측지학적 측량에 대해서는 뭐를 고려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얘는 지구의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니? 지구의 뭐를? 곡률을 고려해줘. 지구가 둥글대. 내가 만 말은 아니야. 둥글대. 나도 못 봤어. 지구가 둥근지는. 근데 둥글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구가 둥그러지니까 이 둥근 걸 고려해줘. 그럼 지구가 둥그러 가기 바로 전까지에 대한 점까지는 뭘로 보자? 평면으로 보자는 거고, 이 평면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뭘로 보자? 지구는? 그치,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주자. 그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돼. 그래서 공식을 쫙 써주면서 할 거야. 좀 짜증나. 근데 너무 짜증내지 마. 원리를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또 뭐야? 이 측지학적 측량이라니까 벌써 딱 봐도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뭔가 좀 어려워 보여, 그쵸? 예. 이 측지학적 측량에도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리시켜? 기하학적 측지학.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리학적 측지학. 교재 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아무거나 봐도, 비교해봐도, 뭐라고 돼 있어? 기하학적 측지학 몇개 나와? 한 10개 나와. 야, 10개밖에 없겠니? 10개 나와. 하여튼 10개 나와. 물리학적 측지학 몇개 나와? 9개 나와. 종류가. 기하학적 측지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측지학적 3차원 위치 결정하는 거, 길이 및시 결정하는 거,
수준 측량하는 거, 수평위치 결정하는 거, 높이 결정하는 거, 각 측량하는 거, 면적 측량하는 거, 하의 측량 다 직접 기하학적 직제학이야. 그럼 물리학적 직제학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와? 지구의 중력, 지자기, 탄성파 뭐 이런 거에 대한 측정.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적 직제학이다. 그래서 종류 9가지나. 쉬운 문제 하나. 직제학적 측량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 그랬어. 그치? 여러분들 기출문제 딱 풀어보던 뭐라고 했어? 직제학적 측량은 기하학적 측지학만 존재한다. 만자 붙었어. 기하학적 측지학도 측지학적 측량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데, 틀린 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하학적 측지학만 측지학적 측량이다 이렇게 하는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그건 아니지. 왜? 만자가 붙었으니까. 얘만 얘라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찾아내야 돼. 그건 쉽잖아. 왜? 두 가지가 있다니까. 측지학적 측량에는 두 가지가 있어. 기하학적 측지학, 물리학적 측지학. 됐지? 그건 할만하지. 그래서 문제를 딱 찾아내는 거야. 거기서 측지학적 측량 하나 문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기하학적 측지학이 종류가 몇 개? 10개. 물리학적 측지학이 종류가 몇 개? 9개. 아까 제가 줄줄줄 말했지. 그걸 외워. 왜 외워야 돼? 시험 문제가 나와. 기하학적 측지학이 아닌 것은. 또는 물리학적 측지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얘 10가지, 얘 10가지, 9가지. 19가지를 외워야 돼. 또 외운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 볼 때까지 기억 나 안 나? 웃기지 마. 뭘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러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왜?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답을 맞출 수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어떻게 맞출 거야? 기하학적 측지학의 종류 10가지를 외우지 마요. 기하학적 측지학은 뭐야? 아까 측량의 정의를 얘기했잖아. 측량이야. 점의 위치 파악하여 나가는 방법이 다 써 있어. 거리, 각, 시. 그럼 시는 왜 있어요? 우리가요, 아까 위성 측량 얘기했잖아요. 위성 측량이 4차원 측량이 가능하게 한 거야. 그럼 4차원 측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이상한 나라 폴 떠올리고 막 이상한 세상 상상을 할까봐 그러는데, 4차원 세계라는 게 뭐냐면 XYZ 평면의 높이까지에다가 시간까지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야. 그럼 시간까지 있어서 측량한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점의 특성을 아까 파악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강남대로를 생각해봐. 아침 8시, 7시 반 8시에 도로를 팡팡팡팡팡 찍었어. 그럼 도로에 뭐가 많아? 차가 많잖아요. 근데 10시 한 반쯤 찍었어. 차 다 그때 차 빵빵빵 찍으면 차가 많아? 도로가 많이 보여? 도로가 많이 보여.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산을 팡팡팡 위성으로 찍었어. 바닥이 보여 안 보여? 나뭇잎만 보여. 바닥을 어떻게 보여? 안 보이지. 근데 12월 1월 때 팡팡팡 찍었어. 이제 뭐가 보여? 지표가 보여. 산이 보여. 이렇게 달라진 것을 찍어낼 수 있는 음성 측량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4차원 측량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게 시야. 시. 또 시에 결정하는 문제도 있긴 해. 지구마다 다 시가 다르잖아요. 예, 유치제로, 유치원, 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될 텐데,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듯 기하학적 측지학은 10가지를 외워주세요. 아니고 측량이다. 그렇게 외워. 그리고 물리학적 측지학은 벌써 이름부터 뭐라고 돼 있어? 물리.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잖아. 중력, 지자기, 탄성파, 대륙의 부동, 극운동, 자전운동, 지구열. 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뭘로 잴 거야? 측량 기계로 어떻게 잴 거야? 레벨 갖고 중력을 잴까? 우리가 뉴턴이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중력이 있구나라는 걸 연상하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적 측지학이라는 건, 아, 농담을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내가 썰렁해지잖아. 우린 뉴턴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레벨 기계 갖고 절대 중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트랜식 갖고 중력을 절대 측정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리학적 측지학은 측량 기계 갖고 측량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때 배운 내용. 그게 다 물리학적 측지학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물리학적 측지학에 대해서 아닌 걸 골라라. 분명히 뭐가 돼 있어? 거리 측량 나와. 여기서. 중력, 지자기, 탄성파하다 거리 측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리 측량이 얘잖아, 얘.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거야. 19가지를 어떻게 배울래? 못 외워.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외우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외우죠.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원리를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야, 계약직 직장의 종류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물어봐. 이건 시험 볼 때만 필요한 내용이니까 답만 찍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그런 데다가는 많은 시간을 쓰지 마. 그리고 여기다 배우라기에다 여러분들이 왜 돈을 투자했어? 나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투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한 거야.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지만 종류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리를 파악해라. 그러면 답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지측량, 대지측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로 물어보는 거, 이론으로 물어보는 거는 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